어,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어, 오늘 이 시간은 전 교인 전도 캠프를 위한 이제 입차 1차 집중 훈련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 전 교인 전도 캠프에 오신 어,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어, 오늘, 이번 1차 집중훈련은 이제 70 다락방 세팅을 목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집중훈련인데요. 이번에 오늘까지 약 40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본교회에 한 300명 가까이 와 계시고 또 우리 지금 지교회당 다섯 군데에서 우리 기장, 또 거제, 또 북지교회, 그리고 거창, 또 해운대 지교회까지 다섯 군데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다른 지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만은 다른 교회 분들도 이번에 한 스무 분 정도 오셨어요. 서울에서도 오시고 대전에서도 오시고 대전에서 오신 분들은 오늘 훈련 마치고 아마 주무시고 내일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가신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한 다섯 분 오시고, 또 마산에서 어떤 교회는 우리 장노님 다섯 분이 그냥 한 교회에서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오신다는데, 뭐 서울, 대전, 대구, 뭐 무슨 노래가 사갔네. 뭐 찍고, 죄송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이 남아있어요. 뭐 서울, 대전, 대구, 또 마산, 김해까지. 어, 원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많은 교회와 함께 가는 교회고, 세계 보고 많은 교회인데, 오랜만에 다른 교회에서도 좀오시고 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TCK 그 하우스 소개해 봤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회 다민족 사회 TCK 하우스 보기 위해서도 전국에서 많이 지금 다녀가고 계십니다. 또 마침 우리 이제 임마누엘 교회가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또 멀리서 또 오신 분들도 계신데, 뭐 그냥 같이 퉁 쳐서 우리 멀리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특별히 환영하고 또 우리 지교회당또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서로 축복하는 차원에서 우리 박수로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시간이 1시부터 8시까지로 되어 있죠. 뭐그래 길게 하나 하지만 원래 집중훈련은 한 2박 3일이 기본인데 하루에 모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명자 가이드 교재가 15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명자 가이드로 훈련도 하고 팀 사역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집중훈련을 두고 저도 유 목사님 메시지 새로 들으면서 먼저 은혜 받고 집중하고 이 사명자 가이드로 이번에 우리 교회에 또 이번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놓고 먼저 은혜 받고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래서 오늘 일정은 제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 빈 시간이 많을 겁니다 한 30분 어떨 때는 40분 1시간씩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교재 강의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성경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 없죠.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빈 시간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보시고 그게 더 좋습니다. 직접 말씀 찾아보시고, 묵상하시고, 내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답을 찾아내고 힘을 얻고 언약을 찾아,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포럼. 하나님과 여러분 직접 포럼 하시는. 가능한 이번에는 마스크도 어차피 썼으니까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빈 시간에 말씀 직접 찾아보시고, 직접 하나님과 포럼 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과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묵상 깊이 하다가 졸리실까봐, 나중에 사탕이 뒤에 세팅이 될 거니까, 마스크 신속하게 열어서 사탕 하나 집어넣고, 다른 간식은 좀이 안에서는 곤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묵상 시간에는 본당 안에서 하셔도 좋고 또 주변에 이렇게 벤치나 테라스에 하셔도 좋습니다. 어, 이 성전 이제 허물어지고 지어지면 이 성전에서 훈련할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음껏 자연을 또 누리시고, 만끽하시면서 말씀 제가 심부름하면 묵상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 사장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말씀 전하고, 여러분 묵상하고, 말씀 전하고, 묵상하고, 말씀 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어, 한 5시 반경에는 식사 겸 묵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김밥 정도 이렇게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내일 주일인데 좀 빨리 맞춰 주겠지. 그런 거 우리 없습니다. 네. 초과하지 않도록 결박기도 하시기 바라고. 일단 편안하게 8시까지 어차피 약속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되겠고.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대면으로 말씀받고 기도하고 말씀받고 이런 훈련이 참 오랜만입니다. 네. 그래서 편안하게 누리시고 힘 얻으시고. 호흡 깊이 하면서 좋은 공기도 많이 마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전환점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어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번 주일 일부 2부 때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7절,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어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인 아흔 아홉보다 더 기뻐하리라.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하시면서. 또 끝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하늘에서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의 사자들까지, 천사들까지 기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을 때그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22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아멘. 그렇게 기다리다가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노예가 아닌 주인만 신는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이세 가지 비유 끝에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가 기뻐하고, 그 뒤에 보면 막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하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춤추는 이 천국잔치. 잃어버린 영혼이 누굽니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아, 우리가 무슨 탕자냐 할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영적 문제 오니까 사도행전 13, 16, 19장 종교 우상 미신으로 몸부림치다가 돼지 밥도 못 먹는 지경까지 갔던 창자처럼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로 완전히 망해버린 하나님을 떠나서 1 2 가지 영적 문제로 완전히 망해버린 영적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잔치를 벌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던 그 날에도 이 잔치가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저 이거 이번 주 목장하면서 내가 뭐라고 내 같은 인간 돌아왔다고 주님이 기뻐하고 춤추고 잔치를 벌이니 얼마나 부끄럽고 감사합니까.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탕자로 살아가야 되는 내가 평생 은혜받고 용서받은 탕자로 살아가야 되는 내가 웬일입니까?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중직자가 되고 저처럼 교육자가 되니까요. 마다들로 변신을 해가지고 뭐 저런 인간을 교회 데리고 왔나 말이에요. 뭐 저런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왔나 말이에요. 실수하고 문제 드러나니까 탕자가 마다들로 바뀌어 버려가지고 비난하고 판단, 정자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요즘 우리 다락방교회도 보니까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뭐 소식들이 하나님이 세계보음화를 위해서 정리하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타까운 거는 뭐 그게 맞다 틀리다 그건 모르겠고 목사님이 실수하고 장로님이 실수하니까 전교인이 일시에 맏아들로 바뀌어버려요. 안타깝습니다. 목사님도 살아야 되고 중직자도 살아야 되고 성도들도 살아야 되고 영적 문제 드러난 그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전 교인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판인데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가라 들어와라 바꾸자 어쩌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거 조심하면 됩니다. 마다들로 변신하지 마시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은혜 받은 탕자로 청량할 수 없는 원죄, 자범죄, 조상죄. 창세기 3장 가문의 영적 문제,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 12가지를 용서받았으니, 이보다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때부터 내려온 수천 년의 흑암을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받은 탕자, 당자, 구원받은 탕자, 용서받은 그 탕자의 마음으로 또 다른 탕자를 찾아나서 또 다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나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날마다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전화왔어요, 천국에서. 임시 휴업 중이라고. 잃어버린 영혼이 잘안 돌아와 가지고, 천국 안에 그 잔치 버리는 영빈관에서 전화왔어요. 잔치상이 먼지 수북하고, 음식이 남아 돌아 가지고, 뭐 음식이 상하고 그런 게, 음식 다 상하고, 제발, 제발 좀 천국 잔치 좀 하게 해달라고, 천국에서 전화 왔어. 자 며칠 전에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잃어버린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잃어버린 영혼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날마다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무슨 우리가 메시지가 부족합니까? 오늘 라이브로 산업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그냥 크, 막 사이다 마신 소리 안 나옵니까? 라이브 너무 좋아. 진짜 이 영상으로 듣던 거 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아닙니까? 너무 좋죠? 우리가 메시지가 부족합니까? 넘쳐납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현장화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실제 전도운동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냥 전도 캠프하고 집중훈련 하는 게 아니고 성전건축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캠프를 하고 집중훈련을 한다는 것을 그그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의미를 아는 기도 이 모임의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계속 의미를 묵상하면서요. 그래. 이번 훈련은 이번 캠프는 성전 건축의 시간표 속에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38 성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138 성전 건축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 세계적으로 현재도 세워졌다가 무너진 성전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138 언약 붙잡은 138 성전이 하나님 뜻이라. 아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전을 지어서 세계를 복음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세계 복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393 배경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93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237입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들을 영육간에 치유해라, 치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서밋. 237,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237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이 있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역사상 단한 번도 없는 도전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먼 성전을 그래 크게 짓나? 그럼 묻고 싶습니다. 그럼 작게 짓는 게 하나의 뜻입니까? 크고 작은 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먼 돈을 그래 많이 쏟아부어가지고, 천억이 뭐고, 천억이. 근데 뭐요 주위 아파트 단지 하나 짓는 데는 몇 천억 짓습니다. 공장 뭐 빌딩 몇 천억 들어갑니다. 그럼 한 백만 원 갖고 짓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laughs> 그러면 그 돈이 기준이잖아요. 돈 작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많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럼 돈이 기준 아닙니까? 그게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맞느냐? 그게 기준이죠. 뭐, 죄송합니다. 유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큰 본당 어짤 긴데? 우리 유목사님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목사님 따라오셨어요? 유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럼 유목사님 소천, 119세까지 산다는 거 저는 딱 기억에 났습니다. DNA 검사 119. 이 시대 119. 살리라고 119. 120세 때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끝입니까? 말씀 성취 끝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사람 기준이에요. 그러면 모세 시대, 모세가 없으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유목사님이 평생을 바쳐 쏟아부은 메시지와 언약의 이 축복의 한과 시스템이 그 다음 시간표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보음의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소리들을 다 거둬치우고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 뜻이 맞느냐를 질문해야 됩니다. 뭐 크냐 작냐, 뭐 돈이 많이 들어가냐 작게 들어가냐, 뭐 몬당을 그럼 역사아 리는 할걸 확실히 믿고 작게 지을까요? 뭐우짜잔 말입니까? 적어도 부활 메시지에 모든 민족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 3 7 나라의 제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정도의 교회당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건 별로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하고 쉬고 힘없고 훈련받고 자기 나라 살릴 수, 다민족들이 제대로 세계보금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있어야 된다, 교회가. 영육 간에 병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쉬고 은혜받고 힘없고 치유받고 증인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은 교회가 있어야 된다. 당구장 밑에 노래방 밑에 끼 가지고 이렇게 교우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이 금, 토, 일 시대가 오면 주말에 몰려와가지고, 마음껏 은혜 받고, 쉬고, 힘없고,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전문인 만나서 인턴십도 하고, 미래도 발견하고, 막 교회 가기 싫어, 교회에서 집에 가기 싫어, 집에서 막나와서 교회에서 오려 막 자고. 그런 랩런트들이 오고 싶은 정도의 교회는 돼야 된다. 제 기도 결론상, 좁다. <laughs> 2, 3, 7 치유 썸이 달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다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조감도 보니까 부담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세계보금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에요. 자세히 보면 좁아요. 유목사님, 산을 다 활용하지 않습니까? 좁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큰이 장리, 돈이 많이 들어가니, 어쩌니, 뭐 작정이 많이 들어왔는데, 뭐 현금은 얼마 있니, 없니, 아이, 그게 기준 맞습니까? 물론 전문인들이 정확하게 잘 하려고 하시는 거는 맞는데, 일단 그러면 출레굽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게 3분의 1 재정이 확보돼서 시작인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들의 상황이 성취되고, 형편이 성취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138성전, 393성전, 237성전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은 뭐 하실 거냐, 이거를 두고, 학교에서 이장하시겠다고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세상을 진동해서 세계보그마의 보화를 가지고 오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하시겠답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면 됩니까?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하면 되죠? 올인하는 게 아니고 인생 올인하면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메시지 중에 지금 잡고 있는 언약입니다. 헌금 어떻게 작정하면 되겠습니까? 인생 올인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 운동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생 올인하면 됩니다. 잘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올인하는 겁니다. 뭐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귀하고 감사한데,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조심하이서 티면 <laughs> 갑니다. 그 제가 그랬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현장이 시대가 눈치볼 시대가입니다. 뭐정 맞지 뭐 정은 내가 맞을 테니까 같이 전도 운동 합시다. 그랬어요. 사람 눈치 볼 시간도 없고 사람 인정받을 시간도 없고 뭐정안 맞을라고 숨어 있다가 언제까지? 그 여러분 이번에 그 받으신 그 교재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더 좋게 만든다고 새로 지금은 저는 이 표지로 이주 전에 샀는데 여러분 또 표지가 바뀌었죠. 네. 근데 거기 보니까 제가 발음은 너무 안 좋은데 원래 있던 영어 슬로건이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빠졌어요. 원래 교재에 뭐가 있냐면 If not the Gospel what 그렇게 돼 있습니다. If not the Gospel what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그 말이거든요. 오늘 산업성교 자살 예방 그 우리 메세이 때, 야 저는 신기한 말을 들었어. 요 맞다. 무슨 이야기 하셨죠? 자살은 살기 위해 죽는 거다. 그러더라고 저게 무슨 말이지? 하여튼 신기한 말을 너무 많이 하셔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요.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자살은 살기 위해서 죽은 거다. 그만큼 사람들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아무도 말을 아무도 답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 영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사단이 그쪽으로 공격하면서 자살이라는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 그래서 이프나 e 더 가스펠 왓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릴겠습니까? 다 무너지는데 정치인, 재벌, 학자들 얼마 전에도 10조 재산 가진 넥슨이라고 하는 10조 재산 가진 이사장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스스로 목숨 끊었잖아요. 10조. 10조. 우리 교회에 몇 개를 지을 수 있는데. 좀탁 입금하고 가지. 아씨. 하나님 하실 거니까. 아멘.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엇으로? 대학을 많이 더 진다고 되겠습니까? 법을 강한다고 되겠습니까? 복지? 교육? 결국 복음 아니면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영어 슬로건에는 if not now when 그랬어. when. 지금이 아니면 언제 그 말이에요. if not now when. 지금이 아니면 지금도 이 시간에도 답이 없는 그 사람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내년에요.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전도 운동 세 가지 뜰 언제 말입니까? 저는 기도하다가요. 5년 뒤에 아마 완성이 되면 우리 입당을 할 예정이라는데 5년 동안 참다가, 참다가, 참다가 5년 뒤에 세 가지 뜰 만들어야 됩니까? 기도해 보세요. 말씀이 그래 나오니까 아니다. 성전건축 5년 하는 동안에 완전히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다 전교인이 지교의 당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면서 완전히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다 현장의 권역마다 70군데 말씀운동 합해서 700군데 14개 권역이니까 700군데 말씀운동 벌이고 안디옥교회는 현장에 들어가서 이방인 살려내고 현장에 들어가서 치유하고 현장에 회당을 파고 들어가서 현장에다가 세 가지 뜰을 만든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어제 밤에 금요기도에 보셨죠? 다민족 팀들이, TCK들이 나와가지고 완전 다민족의 뜰이 아니라 다민족의 광장이라 난리났어. 얼마나 은혜되는지.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5년 동안 뭐할 겁니까? 현장에다가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너무 돈 많이 들어가는 방식 말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하면서도 현장에 예비된 건물, 시스템 필요하면 다 활용해가지고 돈안 드리고 할수 있습니다. 현장에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랩런트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 교회 안에 소중한 랩넌트들 많이 와 있지만 몇 명이 있겠습니까? 600개 초중고등학교는 완전히 비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비어져 있습니다. 지금 난리입니다 선생님들, 애들 다 포기했습니다. 어설프게 가르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정권 때 아이들 인권을 너무 높여놔가지고 어설프게 말 한마디 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해요, 선생님들이. 복도에 좀 세웠다고 수업권 침해로 신고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포기했어요. 믿을 만한 공공기관이나 믿을 만한 상담센터에게 지금 아이들을 다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센터를 준비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인도받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다가 다민족의 뜰, TCK 하우스 저런 게 다민족의 뜰인데, 촬영하면 있어야 안 됩니다. 이 영도에도 있어야 되고, 부산 전역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연교인이 일어나면 못할 거 없어요. 현장에다가 다민족의 뜰을 만들고, 현장에다가 치유의 뜰을 만들고, 현장에다가 랩넌트의 뜰을 만들어가지고, 5년 뒤에 입당하면 현장의 세 가지 뜰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진짜 제대로, 제대로 만들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걸 발판 삼아서 2, 37 나라의 세 가지 뜰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5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입니다. 영어로 now.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now. 지금입니다. 지금. 오직 복음이라야 되고, 바로 지금입니다. 내년부터 하지 뭐. 지금부터. 이사 가면 시작하지 뭐. 여기에서.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영어 슬로건이 if not me who.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not me who. 누군가 하겠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하겠지? 장로님들이 하겠지? 아닙니다.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오늘 말씀받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부산에 제대로 복음 한번 설명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대로 이 민족과 전 세계의 복음이 뭔지 제대로 한번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운동 할수 있도록. 전지역의 70군데 말씀 운동, 부산의 700군데 말씀 운동, 237, 치유, 썸이 다다가 하나님 앞에 갈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진짜, 진짜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영어 슬록을 보면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교재에 빠졌어. 인쇄소 전화하지 마시고, 오히려 없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게 된 거예요. 복음이라야 되고, 바로 지금이고, 하나님은 바로 나를 원하십니다. 아니, 내 같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면 더 낫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수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더 낫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하루지만, 부족한 종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들어보시고, 빈 시간에 확인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힘 얻으시고, 언약 잡으시고, 평생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루만 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뒤집는 데는 한순간이면 끝이었습니다. 담의 세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저와 함 오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릎 꿇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완전히 다 벗고 결론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충격받은 이 바울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충격 속에 집중하다가 아나니아를 통해 미션 받고 눈을 뜨게 되고 나가는데요.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날로, 그날로, 단한 번도 뒤돌아 서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복음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만 해도 충분하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오늘만큼은 이렇게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시고 들었나 그렇다 카데 남의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포로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하며.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바르게 우리가 이제 시작할 수 있느냐. 근데 지난주 토요 메시지 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전도 운동은 이제 이렇게 급하다 보니까 길에서도 해야 되고 뭐 공원에서도 해야 되고 등산 가다가도 옆에 사람 건드려야 되고 택시 타서도 기사들에게 전해야 되고 맞죠? 귀중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맞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러나 성경에 있는 진짜 전도 전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 전도 운동이 바르게 제대로 지속되려면 뭐부터 세팅이 돼야 돼요? 다락방부터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전체 캠프 주제가 70 다락방 세팅과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 이게 이번에 캠프 주제인데 특히 이번에 집중을 여는 이70 다락방 세팅을 주제로 지금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다락방을 세팅하자고 하는 거냐? 성경에 그래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확립하시고, 감남산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시켜 주시고, 뭐를 세팅해 놓고 가셨죠? 마가다락방을 세팅해 놓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락방 하나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다락방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한 지역을 진짜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자,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을 세팅했습니다. 138 언약 붙잡고 완전히 결론 내린 제자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현장을 가슴에 품고 138 언약 붙잡은 제자들이 현장을 가슴에 품고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거를 세팅해 놓고 가셨다고요. 자, 그래되니까 2장 9절에서 11절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그 다락방에 보내주셨어요. 15나라에서 온이 산업인들. 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이15 나라 나라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지도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지금도 지도 보면 이스라엘 옆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다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흩어진 15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거든요. 반대로.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열다섯 나라를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행기도 없잖아요. 그 당시 인터넷도 없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공간을 이동해야 됩니까? 무슨 만남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만남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만남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다락방 세팅해야 돼요. 우리 권역마다 교회마다 지교회당마다 마가 다락방이 세팅돼야 됩니다. 35년 전 동삼동 지하 35평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마가 다락방이 세팅된 겁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러니까막 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잖아요. 사실은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더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권역 권역마다 다락방이 세팅이 돼야 됩니다.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니고 언약 잡고 현장을 가슴에 품고 진짜 기도하는 팀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교제를 강의하면서도 다락방 세팅을 위한 중요한 언약을 하나씩 하나씩 잘 찾아내야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현장 품은 기도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자, 교육자님들께 부탁을 그때 드렸었는데, 그냥 와서 훈련 받으셔도 좋지만, 할수 있으면 현장을 정하고, 다락방 할수 있는 팀을 구성해가지고 들어오면 더 좋다. 금방 이해되시죠? 현장을 두고, 사역자, 조장 이런 역할을 할수 있는, 나는 그냥 EBS 요원, 나는 기능인, 나는 그냥 함께 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올게. 어쨌든 요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들어오면 더 좋아요. 그래 가지고 집중하고는 집중 훈련 끝나자마자 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도록 다락방이 세팅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 주시는데 이장 41절 그 중에 완전히 복음 깨닫고 돌아오는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제자들. 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이제 베드로가 체험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길거리에서 전도했잖아요. 정확하게 보세요, 성경을. 전도하러 간게 아닙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고 3장 1절에서 10절 성전에 정식 이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간거 아닙니다. 마가다락방 세팅해놓고 본격적인 정시 기도를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138 언약 붙잡고 393 배경 누리면서 완전 현장 살리는 진짜 제대로 된 정시 기도를 시작하는데 뭐가 달라요? 만남이 이제 다른 겁니다. 전에 만나던 사람인데도 눈이 달라져가지고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돈좀 달라는데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이 답이 다르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웬일입니까? 안전병이 이렇게 세운 줄 알았는데, 성전미 문 앞에 앉은 안전병이라 모든 유대인이 다 아는, 모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아는 그러면서도 고치지 못한 노바디의 사람이었어요. 노바디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리니까 한명 일으켜 세운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성전에 뛰어가서 찬양하니까 다봐 버린 거예요. 무슨 사람이에요? 노바디의 사람이 복음을 받더니 에브리바디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지역 전체 에 영향 주는 사람, 여러분 지역에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해결 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노바디의 사람이 에브리 그것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4장 4절. 또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5천 제자입니다. 자, 그러더니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이 무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만 하던 이 다락방 운동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인 겁니다. 다락방이 집으로 직장으로 막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인 거요. 예 서른다섯 병 지하에 일어났던 마가다락방 운동이 성도들의 집으로 여섯 군데로, 삼십 군데로, 삼백 군데로 막 번져간 겁니다. 그거를 이제 권역별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권역별로 마가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직장마다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말씀 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만큼은 진짜 해야 됩니다. 성전건축 시간표가 진짜 왔어요. 우리도 진짜 해야 되고, 올인해야 됩니다. 저희 권역에도 아예 선포했습니다. 70 다락방과 천국잔치. 우리 권역에 70 다락방 하자.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다락방을 해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나의 몫을 질문하시면 돼요. 우리 권역의 70다락방 중에 나는 몇개 정도 할수 있을까? 그래 적어도 내가 사는 집에 적어도 내가 있는 이 직장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나는 사역자로 참여해야 되나 조장으로 참여해야 되나 아니면 기능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기능인으로 참여해야 되나 아니면 새가족 한 사람을 양육하는 EBS 요원으로 참여해야 되나 나의 몫을 질문하고 아니면 그냥 참여해가지고 불신자들 초청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나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제자의 수가, 어떻게 해요? 심이 많아지고. 심히 많아지고. 그래서, 어, 이번에 집중훈련은 그냥 집중훈련을 위한 집중훈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권역에 70 다락방 세팅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나의 집과 직장과 내가 있는 지역에 정말 성경적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정리하면 다락방부터 하는 게 아니고 1장 14절, 언약 잡고 현장품은 기도 운동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오늘 아직 나의 현장을 못 찾은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하게 질문하면서 질문하시고 답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죽고 난에서 막 금방 나올 겁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은, 적어도 내가 다니는 직장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아무도 없으면 혼자 시작하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절대 두 번째, 많이 사람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인 거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일어나고 깨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뭐두 번째가 될지 세 번째가 될지 교재 흐름에 따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다락 들어가 가지고 다락방부터 하면 안 된다. 그중에 신자들 중에 쭉 이렇게 만나면서 사명자부터 찾아내 가지고 뒤집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 사명자 가이드 훈련하면서 제일 많이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 권사님, 같이 합시다. 집사님도 같이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사역자께 니 조장해라. 이래가지고 다락방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한 달이 되고 1년이 가도 새신자가 하나. 그래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모여서 이 사명자 가이드 가지고 기도 운동부터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제안합니다. 이번 집중 훈련 마치고 나면 현장을 정하고 다락방 할수 있는 팀들이 딱 세팅이 되면 15주 동안 사명자 가이드 가지고 현장 품고 기도 운동 시작하세요. 15주 동안 해보세요. 15주 동안 모여가지고 뭐 할까요? 유튜브에 사명자 가이드 치면 유목사님 2007년도에 사명자 가이드 한강씩 강의하신 거다 나와요. 모여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유목사님 사명자 가이드 1강 보고 거기서 포럼하고 현장 도표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이름과 상태 적어 놓고 기도하고, 2주째 모여 가지고 유목사님 이강 메시 듣고 현장 품고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15주 동안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자꾸 붙여 주시거든요. 그 사람에게 뭐를 던져요? 구원의 길도 중요하지만. 사명자를 먼저 찾아야 진짜 다락방이 이때 시작되거든요. 말하자면 빌리보에 들어갔잖아요. 루디아가 일어나는 날 진짜 빌리보 다락방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대살로니카의 야손이 뒤집어지는 날 진짜 다락방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청을 전도 운동한다고 했을 때 가가지고 뭐. 몇명 모아놓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청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명자를 찾아 뒤집어야 돼요. 진짜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명자 있다니까요. 없던데요. 우리가, 사, 우리가 사명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예비된 사명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예비된 자를 붙이신다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명자 가이드 가지고 현장 품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 권역은 아예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집중 훈련하고 9월 5일부터 3주간 새벽 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15일 동안. 사명자 가이드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듣고 기도하고 현장 품고 기도하고 해보자 그 말이죠. 말씀대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명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될때 불신자라도 정확한 복음을 던져 봐야 예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것처럼 사명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려면 사명자 메시지를 던져 봐야 돼요. 사명자 메시지. 그게 이 교재입니다. 사명자 메시지. 여러분, 대충 넘겨보셨으면 눈치채겠습니다만, 그냥 기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본 메시지 들으려고 단순히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이 축복으로 무장하고 사명자 메시지를 무장하기 위해서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 메시지 들을 사람을 하나님 내게 붙여 주옵소서. 이 메시지 들을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명자 메시지를 던져 가지고 필요하면 바로 또 때로는 뭐 하루 유 목사님 표현은 아예 15주 동안 신자들 모아 놓고 15주 동안 이 메시지를 해 봐라. 계속 사명자 메시지를 던지다 보면 루디아 같은 사람이 나오고 야손 같은 사람이 나오고 브리스가굴라 같은 사람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다락방이 폭발하는 거다. 이렇게표현하죠 말하자면 그 사람이 막 데리고 오는 겁니다. 루디아가 복음으로 뒤집어지니까 자기 가족 종속 밑에 있는 종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고넬료가 복음 받으니까 가족 종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 조화 여러분이 이번에 어, 이런 차원에서 단순히 하루 집중훈련으로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 기도하면서. 딱 현장도 없고 다락방이 이번에 세팅이 돼야 돼요. 아직 안된 분들은. 뭐 정한되면 혼자라도 하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팀 구성 인도받아가지고, 집중훈련 끝나면 바로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꼭 15주, 어, 이 기도 운동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제를 넘겨보시면, 전체 그 목차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아, 이교재 15강이 요렇게 되어 있구나. 전체를 일단 한눈에 보고 좀 쉬었다가 이제 1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목차를 한번 보십시오. 전체 이교재가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거기 뭐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은 나는 나오는데 사실 구원은 모든 것이고 끝입니다. 구원받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복음,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용이 확인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됩니다. 평생 누리리라. 이 여섯 가지가 나의 영원한 영적 현주소다. 말씀으로 딱내 것으로 편집이 돼야 돼요. 어설프게 붕 떠서 신앙생활을 혹시 하는 분이 있으면 말씀으로 내 인생의 것을 편집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버릴 거 버리고, 딱 갖출 거 갖추고 붙잡을 거 붙잡고, 그래 나는 이거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말씀으로 내 인생의 축복이 편집이 빨리 돼야 돼요. 첫 번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소유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 보호자를 여는 천국 열쇠를 얻었고, 모든 흑암을 꺾고 주의 천사의 보호를 받는 권세를 얻었고. 보호자의 배경과 함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참 목적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열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육과 부르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구나, 끝났구나. 이제 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과 편집과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듣고 결단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들으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 확인하시고. 그래서 오늘 토요 오전 메시지 말씀처럼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영적 현주소가 염려에 있으면 되겠나. 분쟁에 있으면 되겠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에 속해버리면 집못 살립니다. 집에 문제에 빠져버리면 집못 살려요. 나의 현주소는 집이지만, 그럼에도 나의 영적 현주소는 성삼위 하나님이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보호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 살려요. 직장에서 문제 터지고 위기 오는데 직장에 속하고 빠져버리면 직장 못 살립니다. 직장에 있지만 나의 영적 현주소는 보호자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삼구삼위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되면 어디를 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집에 보디발집의 집에 노예로 누명 쓰고 감옥에 그러나 요셉의 영적 현주소는 창세기 39장 2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그게 요셉의 영적 현주소였거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괜찮은 겁니다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이라도 괜찮고 참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중직자 부부하고 제가 포럼을 했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포럼을 하 이분들이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복음만 누리면 아무것도 이렇게 아닌데, 왜 그렇게 옛날에 상처받고 싸우고 지치고 그랬을까? 보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오시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한 10년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복음 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 간단한 게왜 그때는 그렇게도 안 깨달아졌을까? 그래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무엇도 문제가 안 되고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이나도 괜. 영적 현주소. 다윗의 영적 현주소는 시편 23편 1절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그게 다윗의 영적 현주소라. 도망 다녀도 괜찮고, 위기를 만나도 괜찮고. 오늘 말씀처럼, 바울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요? 빌리포서 4장 13절, 그 빌리포서 로마 감옥에서 썼잖아요. 바울의 현주소는 감옥이었지만, 바울의 영적 현주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며, 로마보구마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 내용이, 아, 여러분 보면 그냥 기본 메시지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2부를 한번 보십시오. 2부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장에는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현장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봐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겠죠. 그7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불신자 건질 길을 열어 주시고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고 성경적인 확실한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2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는 현장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정적인 뜨거움을 넘어 내 인생을 올인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식어도 너무 식었어. 세계보고마, 아멘. 237 치유서밋, 아멘. 아멘은 하니까 뭔 말을 못 하겠는데, 마음이, 아멘하니까 시비 걸 수는 없는데, 이상해요. 분명히 아멘은 하는데, 시간은 딴데 쓰고, 돈은 딴데 쓰고, 발걸음은 딴 데가 있어. 여기도 안 와. 그러면서도 세계 보고만 하는데, 어쩌겠어요.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 돼요. 난 지금 다른 교회에서 오신 스무 분 진짜 밥한 그릇 사드리고 싶어. 이 뜨거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인만엘 교회가 좀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막 불질러 주고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자다가도 생각나고 길 가다가도 생각나고 잃어버린 영혼 생각은 막 눈물 나고 현장 생각하면 갑자기 눈물 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35년째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 만나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교회를 만나 가지고 우린 이렇게 은혜스러운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는 다 죽어 가거든요. 교제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부 다 죽어 갑니다. 애들 정신병원 가고 난립니다. 우리는 그래도 좋은 집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침대에서 자잖아요. 그런데 지옥이라 말하면서 사는 불신자들은 지금도 현장에 너무 많고 한 번만 복음 들으면 살아나고 치유될 사람도 너무 많은데 우리는 마음이 딴데 있고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럴까요? 저도 이 말씀 주며 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제가 왜이랍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나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너무 부족하고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새로운 전도자의 이 뜨거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자, 3부를 한번 보십시오. 3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장에 문을 열어 주소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회복했다면 이제는 삼부 실제로 현장의 문을 여는 시간이 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일과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방법,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진짜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기도응답으로 현장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12가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을 때 말하자면 갈급한 자를 붙여주셨을 때 뭐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12가 하나님은 무엇을 갈급한 자에게 주기 원하시며 13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알려야 되는가? 14가.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중요한 전도 운동을 두고 전도 운동의 핵심은 무엇이며? 15가. 그 전도 운동을 위한 핵심 장소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는가? 요거를 확인하는 게 사명자 가이드 15강입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여러분 직접 찾아보고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가면 또안 해. 가는 동안 또 뭐라고! 이것들이 처먹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너가 아버지는 이래뿐면요마 틈이 너무 많아. 그래서 8시까지 여러분을 잡아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혼자 해도 돼요. 근데 그만큼 우리 삶에 틈이 많아. 집중이 안 돼. 원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변화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집중을 안 하고 살 뿐이죠. 우리 다음에도 기회 있으면 합시다. 우리 2차 집중훈련 있으면 그때는 세 가지들. 틈날 때마다 와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이안 오면 여러분 어디서 뭐 하고 계시겠어요? 물론 전도하고 계시겠지. <웃음> <웃음> 전도 하고 계시겠지. 하나 전도. 기도하고 있겠죠, 물론. 낙심자 찾아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지만 참잘 오셨습니다.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참잘 오셨습니다. 네. 뭐 앞에선 목사 쳐다보면 잘못 오신 거 확실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확실하고 저는 이 사명자 가이드를 가지고 몇번 사역을 해봤는데요. 말씀이 너무 확실해요. 말씀이 너무 확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제가 믿는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주시고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대단한 말을 해서 여러분을 막 깨우고 뒤집을 자신은 없지만 우리가 말씀 듣고 직접 확인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어, 쉬시면서 또큰힘 회복하시고 건강도 회복하시고 영적으로 굉장히 치유받고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 날마다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138393237 성전을 세워서 실제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70 다락방 세팅 세 가지 뜰을 만들어 부산복음화 세계보금 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시고 집을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과 12가지 영적 문제에 완전히 망해 있던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꾸며 지금이 아니면 언제 세상을 바꾸며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부산 복음을 할수 있도록. 권역 권역마다 하나님 지교의당마다 하나님 참년 모든 교회마다. 70다락방 운동 일어나게 하옵시고 마가다락방이 세팅되게 하옵시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나게 하셔서 14개 권역에 하나님 70다락방 운동 일어나 700군데 말씀운동과 지휘교회를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현장에세 가지들이 만들어지고 민족과 전세계에세 가지들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세계를 살리는 그것이 393이 우리의 날마다 일평생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오히려 그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는 영적 현주소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연장 살리는 문이 열리는 이번 집중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